안녕하세요. 전남 과자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여기는 11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. 이제 겨우 이제 올해도 한 달만 남았네요. 오늘 또 소개할 만한 게 없어요. 요즘 뭐 비슷한 총기만 들어오고 새로운 물건이 안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, 이거 지난 7개월 전에, 그러니까 한 5월 달인가? 4월 달에 제가 사격하고 그동안 청소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청소할 생각이에요. 왜냐면 들어오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. 자, 요거는 그, 루마니아산이고요. 루마니아에서 만들었고, 여기 나오는 거. 모델 이름이 드레이코. 이게 AK-47 권총입니다. AK-47, 그, 매거진을 사용하고요. 아야야.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네. 이거 타운 빼내고요. 이게 아마 8인치인가? 그래밖에 안 돼요. 굉장히 짧아요. 그래서 이게 권총이거든요. 이제 분해 대충 해가지고 또 청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또 이거 제가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왜냐하면 나도 이거 청소를 9개월 전에 해봤거든요. 그러고는 안 했었거든요. 오케이. 내가 볼때 이거 탄은 없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빈 총이기 때문에. 그동안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뒀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청소할 생각인데, 아이고 또 이게 또안 빠진다. 손가락에 힘도 많이 없어졌어요. 빼고. 이거 뭐 거진 다 신품이랑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뭐 전주인이 안 찾아가니까 제가 이거 뭐 사용하는 안 찾아가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. 빼내고 또 요게 있어요. 요게 요것도 잘안 까먹고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하고 빼고 요거 항상 헷갈려요. 그래서 그냥 저 여기 놔두고 갈래요. 아마 탄매가 많이 끼었을 거라고요. 오케이. 요거 한번 쑤셔 볼게요. 내가 볼때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제가 탄창 한 4개나 쏘았을라나 한 100여 발 쏘았을까 몰라요. 많이 안 쏘았거든요. 왜냐면 전또 항상 그 사격하러 가면 또 다른 총기 가지고 또 영상을 찍기 때문에 많이 쏘지 않고 보통 뭐 탄창 1개나 뭐 2개 그 정도 하다가 또 다른 거 찍고 하니까 저는 많이 쏘지는 않아요. 대신에 이제 다른 종류 여러 개를 쏘는 거죠. 요렇게 짧아요. 요게, 요렇게. 조금 더럽긴 하네요.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 청소를 해놓고 기름칠해 놓으면 또 내년 봄에 다시 또 사격하러 갈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총기를 소개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소하는 영상을 찍는 겁니다. 뭐, 지겹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뭐, 제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. 그냥 또안 찍고 그냥 하루 건너뛰기는 좀 못하고 해서 이제 청소하는 거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또 기름칠도 좀 해놓고 하면은 좀 낫겠죠. 깨끗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거든요. 오케이. 여기 요 부분을 좀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리스를 지난번에 하고 그리스를 왕창 발랐었거든요. 그리스를 닦아내고 그냥 일반 오일을 건 오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판매가 좀 끼는 것 같고 하니까 대충 다 됐고요. 여기 요 부분이 아 요게 흰색과도 모르는데 이게 검은색이 안 보여서 그좀 그러네요. 저기 좀 지저분하고 할 텐데 여기도 여기 된것 같고 뭐 청소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. 그냥 여기만 있고 여기 요 부분 좀 닦아주고 그리고 또 오일 좀 칠해주면 되겠는데요.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사람이 꼭 찾는 이거는 이제 팔아먹지 못하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현재 워싱턴주는 지금
AKAR 이런 모든 종류가 그냥 밴이 돼가지고 팔아먹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팔아먹으면 아마 다른 주로 팔아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.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모든 그냥 총기 규제는 거진 다 민주당에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참 지랄 같아요. 일반 서민들은 목을 조우는 게 민주당이에요. 특히 이제 총기 부분에. 저는 뭐 다른 법은 잘 모르고요. 총기법도 잘 모르지만은. 오케이, 다 된 것 같고, 여기도 또 조립하는 거, 이게 또 제가 그냥 대충 분해하는 거는 이제 대충 기억을 하는데 조립하는 거는 또 맨날 헷갈려요.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고,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자주 하고 이러면 좋은데, 저는 뭐 심심하면 하니까 가끔씩 하게 되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기름칠 뭐 다 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 또 조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, 또 걱정됩니다. 이거 항상 요 부분에서 헷갈려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. 요게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나았던 것 같았는데 이걸 다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맨날 뺄 때 그냥 이거 보지도 안 하고 또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제가 그 관찰력이 좀 부족하다 그럴까?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맨날 이거 엉뚱하게 해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항상 또 이것도 지금 영상을 보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지금도 못 하고 있어. 뒤에서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. 여기서 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영상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벌써 까먹었어요 저. 죄송합니다. 좀 이따 할게요. 영상 보고 안 하고 그냥 지금 스톱한 상태에서 또 제가 몇 초 만에 그냥 만들어 대충 집어 넣었어요. 이게 제대로 됐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. 기름때가 묻으니까 장갑 끼고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장갑 안 끼고 기름 막 묻고 이러니까 좀 뭐랄까 좀 별로더라고요 그게.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제 기름 와 이것도 지금 벌써 까먹었어요. 요렇게 들어간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이리 들어갔나? 아닌데. 오, 또 지금 또 여기서 또 헷갈려요. 분명히 뺄 때는 이걸로 그냥 뺀 것 같았는데. 아,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. 오케이. 제가 영 잘 몰랐습니다. 오케이, 된 것 같고. 조립하기 전에 또 해봐야죠. 되는 것 같아요.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, 이번에는. 또 이것도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여기 끝부분 여기가 안 맞을 때가 참 많았어요. 여기서 항상 헷갈렸거든요. 오케이. 된 것 같습니다. 제대로 한 것 같아요. 오케이. 뭐야 또 이것도 빠졌어. 이런. 아, 제가 이렇게 엉성해요. 여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또 앞부분이 좀 안 들어갔어요. 이게 항상 이게 숙달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, 제가 그러질 못해요. 이제는 된 것 같아요. 오케이.
오늘은 루마니아산 AK-47 권총을 간단하게 청소하고 오일치를 좀 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